여러분은 진정 몸짱을 원하는 끼야! 반갑다. 난 헬스의 신 이승윤이다. 2007년 7월 나는 헬스보이를 통해 무려 20kg을 감량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나처럼 인생을 바꾸고 싶어하는 두 명의 도전자가 있다. 그 주인공을 소개한다. 요! 그렇다. 이들은 여자다. 이희경. 현재 몸무게 85kg. 그리고 여기 있는 권미진. 현재 100kg.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얘가 15kg를 빼도 얘밖에 안 된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들의 목표 체중은 55kg입니다. 앞으로 나 헬스의 신과 함께 아주 혹독한 트레이닝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왜?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자. 여러분들은 옷을 살 때 어디를 가세요? 동대문? 백화점? 전 이태원에만 가요. 저도 이제 길에서 파는 옷을 입어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도 이태원 프리덤이에요. 이태원 프리덤. 저는 집에서 TV를 보려고 하는데 리모컨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자려는데 찾았어요. 저도 살 빼고 싶어요. 살을 빼기를 원하는 게야. 원해요. 하사 사이즈를 원하는 게야. 원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Yeah.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를 도와줄 또 다른 몸짱 개그맨을 소개하겠다. 나와. 얘는 이렇게 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렇다. 종훈이는 못생겼다. 자, 혹시 이들의 체중을 못 믿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여기 있는 저울에 이들의 몸무게를 공개하겠다. 여자로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여러분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기 바란다. 자, 먼저 우리 희경이 현재 몸무게가 웃지마 더 나간다. 86.5. 그리고 우리 미진이는 자 한번 올라가 보겠다. 102. 숨 쉬면 4.5, 숨 들이마시면 3.5. 자, 어쨌든 어제보다 한 2, 3kg씩 다들 늘었다. 이들의 목표 체중은 55kg.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얘는 몸에서 한 1kg짜리 통닭 30개 정도가 빠져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미진이는 몸에서 사람 한 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55kg이 됐을 때 이들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정말 이 몸매를 원하는 게야. 원해요. 진짜 원하는 게야. 원해요. I can do it. You can do it. Yeah.